경기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파헤친다. 경기도의 핫한 이슈, 눈에 띄는 이슈, 흥미로운 이슈.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경기도 정책연구 탐정파일 77070. 저는 아나운서 김성근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스 개그우먼에서 이 방송을 통해서 아나운서로 등극한 김현영입니다. 네. 와. 우리 현영 씨는 요즘 뭐 관심 있는 거 있으십니까? 저 요즘 뭐 노래도 세 곡 정도 냈어요. 걱정되게 끝났고요. 네, 굉장히 걱정되는데. 반품 원정대라고 그 노래도 반품됐고. 예. 또 이번에 웃어보살이라고 냈는데 요거가 지금 어떨지 몰라요. 웃어야겠네요, 일단. 아, 근데 너무너무 아쉬운 게 있습니다. 왜요? 정말 아까워요. 한 30년만 나이를 덜 먹었어도 지금 말씀하신 요런 것들을 다 학교에서 배울 수 있었을 겁니다. 왜 하필 30년이에요? 왜? 아니 이제 그렇게 되면은 네. 우리 지금 경기도 안에 있는 청소년들하고 나이가 비슷해지니까. 아 그렇구나. 예. 경기도에서 지금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을 다 해주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와 돌아가고 싶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근데 왜 갑자기 이거를 하게 된 거죠? 왜 경기도에서 이렇게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예술 교육을 하게 됐느냐, 어떻게 경기도에 예술 바람이 불게 됐느냐. 네. 궁금하시죠? 너무 궁금해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이렇게 궁금할 때는 잘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우리 닥터를 모시고 박사님을 모시고 얘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네. 오늘은 경기연구원 김성화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네. 일단은 인사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연구원 AI 혁신정책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성화 센터장입니다. 센터장님이 직접 오셨군요. 아, 네. 그렇게 됐네요. 왜? 네. 얼마나 중요한 정책이면 그렇겠습니까? 아, 예술교육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특히 네. 아이들, 우리 네. 어린 청소년들 예술교육. 이 미래를 보장하는 네.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를 이제 여쭤볼 건데 이제 너무 좋은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을 만들어낸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필 문화예술 교육 쪽으로 준비하게 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자 예, 지금부터 이유는, 네. 제가 네. 그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예예예 예, 예. 바로 얘기하면 너무 재미없지 않을까요? 네, 네. 혹시 한번 맞춰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아, 좋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학습 능력만큼이나 정서적인 안정이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예, 예. 제가 그래서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조사를 해봤어요. 오, 조사까지? OECD 국가 중에서 어린이 청소년의 주관적인 행복 지수가 조사를 했더니 예. 설마 꼴등은 아니겠죠? 꼴등이에요. 예. 저도 설마 했는데 맞습니다. 꼴등이에요. 1등은 네덜란드의 점수는요 115.21점에 반면에 우리나라 어린이 청소년은 79.5점밖에 안 돼요. 너무 작죠.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데요. 아이들의 삭막한 정서를 해소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거는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가능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박사님 어때요? 제 생각이 맞죠? 그럼요. 네. 아주 정확합니다. 아, 네. 네. 예? 역시! 네,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에 대해서 2023년도에 아동복지재단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우울과 불안은 2년 전에 비해서 증가하고 자아존중감은 반대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탐정파일 아니겠습니까? 아, 네. 정확한 수치와 근거가 있어야 이게 설득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문화예술교육이 아이들의 우울감과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수치가 있습니까? 영근씨! 예. 진짜 MBTI의 T예요? 아니 딱 가면 척이지. 알아들어야지. 어떻게 그걸 수치로 나와요? 설득을 하려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이게 사실 문화예술 교육의 효과를 수치로 나타낸다는 거는 네. 상식적으로는 맞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2020년에 예, 예, 예.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예. 이거를 조사를 합니다. 아이들한테. 문화예술 교육을 받은 아이들과 네. 받기 전에 그 아이들이 받고 나서 아~ 어떤 변화가 있었나 예, 예. 한번 조사를 해본 거죠. 네. 그래서 거기서 나타난 것들이 첫 번째 자아 존중감.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예. 또 내가 나를 얼마나 존중하는가. 중요한 것이죠. 존중해요. 그럼요. 그 다음에 또 주변 친구들과 또 주변 사람들과 내가 얼마나 소통을 잘하면서 친밀감을 느끼고 있는가.
불안했던 상호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감 능력.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예술 교육을 받은 이후에 상승했다라는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네. 네. 지금 다 같이 이제 보고 계시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의 자아 존중감이 다 올라갔다는 네. 수치가 눈으로 명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그럼 또 하나 의문이 드는 거죠. 이 좋은 걸 그동안 왜 안 하고 있었나? 빨리 좀 하지. 이렇게 좋은 거면. 10년 전부터 해주죠. 네. 그러게요. 아쉬워하세요 지금. 아 맞습니다. 그런데 안 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 네, 계속 해왔고요. 예. 또 전국적으로도 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 경기도가 그러면 갑자기 새롭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느냐? 너무 네. 새로워요. 새로운 것 같죠. 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이제 중앙정부 주로 이제 문화재단이라든가 네. 또 박물관 미술관 이런 데서 진행이 많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모든 어린이 청소년들이 다 참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신청을 받는 식으로 주로 많이 되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죠. 뭐 예산의 부분도 있을 것이고 네. 또 교육하는 강사님들의 어떤 인력 문제 예, 예. 등등. 그런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확대해보자. 좀 더 많은 어린이 청소년이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자. 이런 거죠. 항상 어디에나 사각지대가 있듯이 이 어린이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에도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라든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또 홈스쿨링 하고 있는 아이들 이런 어린이 청소년들은 문화예술 교육을 받기가 쉬운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존의 학교 그리고 문화재단, 박물관, 미술관을 중심으로만 있었던 문화예술 교육을 더 많은 어린이 청소년이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부분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모두가 평등한 수업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아니 일일이 뭐 개인 수업으로 이 집 저 집 찾아갈 수도 없고. 네 맞습니다. 자 저희가 다 찾아갈 수는 없죠. 네네. 그 많은 아이들을.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좀 이름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름? 네. 모두를 위한 문화예술 교육을 해보자. 모두를 위한. 그렇죠. 모두를 위한. 특정 몇몇 혜택받는 아이들이 아니라 예. 모든 어린이 청소년이 다 받을 수 있도록 모두를 위한 예술교육을 해보자. 자, 근데 이렇게 하려면 뭐부터 있어야 될까요? 저 너무 지금 속물적으로 예산부터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예산? 했는데 그게 아니죠. 예, 상황부터 파악을 해야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네. 지금 도대체 어떤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고 네. 또 못 받고 있고 네. 또 원하는 아이들은 어떤 교육을 받고 싶은지 네. 이런 현황조사를 좀 먼저 해야 될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인력들이 필요하겠죠. 네. 자신을 해서 예술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강사분들. 맞아요. 네. 네. 그 아이들이 원하는 것에 맞게끔 교육을 해줘야지. 강사 따로, 어린이 청소년 따로 하면은 예술 교육이 의미가 없어지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또 서로 간에 그 소통하면서 네트워크를 갖춰서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이러한 역할들을 이제 해야 된다. 아우, 정말 너무 감동이에요. 이렇게 체계적이고 정성이 담긴 지원 방안이 하루빨리 시행되었으면 좋겠고요. 예. 경기도 내 모든 어린이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다양한 문화를 접해서 성장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네, 경기도에 있는 모든 어린이 청소년은 양질의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참여 기회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아이들이 경기도에서 성장하는 과정이 항상 즐겁고 또 행복한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야말로 경기도민의 행복에 경기도의 발전에 진심인 우리 박사님이 계시니까 아, 네. 네. 센터장님이 계시니까 네. 잘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렇죠? 아 그럼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잘 될 겁니다. 네. 약속. 도장도 찍고 또 네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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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조금 제가 갔는데 어디서 정책이 조금 삐끗거린다 그러면 다 박사님 탓인 거예요?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 역시 진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경기도의 핫 이슈, 빅 이슈, 꿀잼 이슈를 가지고 우리 김성아 박사님과 함께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어떠셨어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저 오늘 너무 기뻤고요. 네. 두 아나운서님과 함께 자리를 해서 너무 기뻐한다.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 말씀 한 번만. 김현영 아나운서님과 함께 감사합니다. 네. 자리를 해서 너무 기뻤고요. 네. 그 이 정말 알면 네. 이 쓸데있는 경기도의 정책 연구라는 이 주제 예예예 예, 예. 여기에 맞춰서 오늘의 이 정책도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잘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네. 쓸데있는 네. 정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문화예술의 도시 경기도가 되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이 다 하시는 건 아니에요. 예.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들어올 때 되게 표정이 밝으셨는데 지금은 너무 무거워지셨어요. 네. 좀 덥습니다.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알아두면 쓸데있는 경기도 정책연구 3085770.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기도의 핫한 이슈를 파헤치며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바이바이. We will be there. 경기 연구.